경북의 중요 기록유산이 엇갈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유교책파는 마침내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지만 훈민정음 상주보는 8년째 그 행방이 오리무중입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학진흥원 장판가게 보관 중인 유교책판 6만 4천 장이 지난 10월 세계 기록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내에선 13번째, 목판으로는 세계 3번째 등재로 500년에 걸쳐 300개 문중이 작성한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란 점이 유네스코의 높은 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2004년 시작된 목판 10만 장 수집 운동은 이번 등재의 숨은 삼파역이었습니다. 유네스코의 등재 소위에서도 멸실되어 가는 이러한 자료를 모아서 보존하는 부분에서 아주 매우 높은 평가와 어떤 점수를 주었다. 서원이나 고택에 걸린 현판이나 편액의 기록유산 등재도 추진됩니다. 국학진흥원이 수집한 편액만 500장이 넘는데 글씨체의 조형적 특성이 건축미를 돋보이게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기록유산으로 평가됩니다. 상주 동학교당에 남아있는 경전과 가사 등 1900년대 초반 동학 관련 기록물 1400점도 유네스코 행을 준비 중입니다. 교인 수가 한 2만 5천 명에 달할 정도로 대단했고 특히 상주를 중심으로 해서 문경, 예천, 안동. 8년이 넘는 치열한 소유권 다툼 속에 화재로 소실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던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습니다. 상주본을 갖고 있는 베이키 씨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만큼 해례본이 더 훼손되기 전에 정부가 적절한 보상을 하고 사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민사소송에서 가린 것은 소유권이기보다는 점유권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역에서 생산된 세계적 기록 유산들의 운명이 극명하게 엇갈린 한 해였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